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바이오주였는데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5,190억 원으로 분기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성장세 덕분인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2분기 램시마 SC의 매출이 전년 대비 1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매출이 수백억 원가량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이 레키로나의 실적이 사라지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린 것이다 라면서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반기에도 이 실적 기대감이 높습니다. 유럽에서 이 트룩시마와 허주마 등 항암제의 직접 판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직접 판매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서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의 반등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들도 어제 일제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오리온과 오뚜기는 웃고 이제 농심은 울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전 지역의 법인이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고 하는데 심지어 국내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가 절감 노력을 계속한 결과라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가격을 한번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뚜기의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18%, 영업이익은 32% 증가했습니다. 주요 제품들의 매출이 일제히 증가를 했고 제품가 인상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업 손실이 30억 원으로 무려 24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농심은 라면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데 밀가루 값이 워낙에 급등한 데다가 이 라면은 서민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기업들 사업 구조 또 확실히 확인해 보셔서 또 선별적인 대응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투자 자회사를 설립하고 친환경 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SK이노베이션 아메리카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진행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포트폴리오,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펄크럼 바이오 에너지나 아모지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원전 기업인 테라파워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쪽에서의 친환경 관련 모멘텀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실적도 좋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SK가 이러한 계열사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주가 흐름들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가 치과용 구강 스캐너 기업인 메디트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칼라이 그룹과 손잡고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메디트는 구강 스캐너 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으로 이 몸값이 4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서 휴젤를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이 바이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정유와 에너지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신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업들의 여러 가지 투자와 인수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